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바다에 왔습니다. 오늘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는 회 먹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이렇게 맑은 바다에 어떤 녀석이 나올까요? 자세를 잡고 물고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던집니다. 투망이 이쁘게 잘 펴졌죠? 느낌이 좋아요. 뭐가 들어간 느낌인데요? 뭐 하얀 게 하나 보인다? 메래치가 잡혔나? 졸복이 잡혔습니다. 장기에 테트로도 톡신이 가지고 있어 전문가가 손질해줘야 합니다. 크다. 제법 큰 녀석이 잡혔네요. 포동포동한 게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바다 투망은 시기를 잘 맞춰서 와야 합니다. 보통은 빵일 때가 많습니다. 꽉 막힌 도시에만 있다 시원시원한 바다 풍경 보네. 졸북만 잡혀도 재미있네요. 그냥 자연의 몸을 맡기고 쉬다 가면 되죠. 가끔은 만난 녀석들도 잡힙니다. 오, 좋아. 오. 민물이 들어오는 곳에 어? 작은 물고기를 먹으러 오죠. 아, 이게 떠. 오, 가자미. 가자미가 올라왔습니다. 어, 먼저 먹어. 얘들 넣어줄게. 만져봐. 어, 만져봐. 꼬마 손님이 물고기를 만져보고 싶어하네요. 어, 만져봐. 뭐 만져봐. 안 무서워. 오이! 오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녁 시간이 되니 좀 더 큰 물고기가 돌아다닙니다. 물속에서 반짝반짝하는데 투망 던지는 게 갈수록 나시는데?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어디? 어디?
오, 뭐 있어? 어? 이야. 숭어가 잡혔네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숭어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맛있게 회로 먹어야겠죠? 투망으로 잡은 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자미인데 가자미 회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오, 진짜 적어. 한입거리밖에. 이렇게 먹어봅시다. 어때요? 맞네? 우리가 잡은 숭어. 더 큰 녀석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숭어. 괜찮은데? 이건 진짜 쫄깃쫄깃하다. 가자미는 뭔가 살이 별로 없어가지고 손질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 이거는 맛나네, 숭어는. 1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망쳐서 회도 먹어봤는데요. 숭어랑 이제 가자미가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